이번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국빈 방문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국빈 방문은 최고 예우 수준의 방문을 보고 말하는 건데 보통 임기 중에 한두 번 정도 한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미국이 현재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것도 분명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언론사들과 국가연구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양쪽에서 깔고 있어가지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총 6개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 다른 정상회담이랑 비교해봤을 때 이례적으로 많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워싱턴 선언, 한미 차세대 핵심 신행기술 대화 공동성명,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탐사와 우주과학에서의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 확인에 관한 미합 중국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동성명, 이렇게 6개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이렇게 4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미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서 정상 차원에서는 최초로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여 확장 억제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요. 일단 핵협의 그룹 창설을 공식화했습니다. 핵협의 그룹은 차관보급 협의체로 1년에 4차례 정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결과는 양국 대통령에 보고되고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핵협의 그룹은 나토의 핵기획 그룹에 비견되는데요. 미국의 핵무기의 관리 및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양 기구에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다자 간의 복잡한 의사결정 체계를 가진 나토의 핵기획 그룹에 비해 한미 양국의 핵협의 그룹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핵협의 그룹의 역할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데 핵협의 그룹에서 제시된 계획 및 훈련 시나리오들을 세밀하게 검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실효성도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협의 그룹의 창설의 가장 큰 의의는 미국의 핵재산의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한국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인데요. 핵공유를 위한 첫 단계가 이 핵협의 그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나토의 핵기획 그룹과 한미 양국의 핵협의 그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토 회원국들의 영토에서 미국의 전술핵이 지상 배치되어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전술핵의 상시 배치에 버금가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핵탄두 탑재 미사일의 발사가 가능한 전략핵 잠수함을 한국에 정기적으로 배치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 잠수함은 위치를 추적하기가 어렵고 은밀한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전개만으로도 북한에게 대한 상당한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미국의 핵 작전과 한국의 군사적 지원에 대해 공동 기획 및 실행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 핵 사용 관련 시나리오 도출 및 검증을 위한 연합 훈련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거는 한미 연합 훈련이 앞으로 더 강화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미국의 핵 전력 부대를 한국군이 효과적으로 지원하거나 엄호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한국의 전략 사령부가 창설이 되는데요.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적절하게 섞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 이행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놓고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이번 한미 정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평가가 아니라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자면 한국은 미국의 세계 전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세계 전략은 핵 비약사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존중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부 후퇴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현상 유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은 한미 차세대 핵심 실행기술 대화 공동성명인데요. 이번에 발표한 공동성명들을 보면 기존 군사적 동맹을 넘어서 기술과 경제 분야까지 동맹을 맺으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전략 동맹으로서 확장을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차세대 원전, 양자 과학 등 주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하였는데 이를 양국의 국가안보실에서 주도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는 양국의 안보적 고려와의 과학기술 협력과 군사 동맹의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신흥 기술 분야 파트너십을 한미 동맹의 핵심 축으로 격상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양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체로서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양국이 기술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공동의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앞으로의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미국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과학 지원법 시행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 조항 개선이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 연장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명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표명만 되어서 그 점이 좀 아쉽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미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로는 사이버 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구체화한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이 이야기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일단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오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단 한미 양국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공유하였고 이를 명문화했습니다. 여기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제시를 통해 논의를 진전시켰는데요. 이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미 간 사이버 훈련도 여러 차례 진행할 것 같고요. 한미 간 교류를 통하여 북한의 사이버 외화 수익을 차단시키는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 탐사와 우주 과학에서의 협력에 대한 공동 성명인데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한미 우주 동맹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 계획에도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는데요. 냉전 시대 때도 그랬지만 신냉전 시대 때도 분명 우주 경쟁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미국과 우주 동맹을 합의하고 다양한 우주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우주 항공 기술을 더 많이 배우고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의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의 과거 70주년을 평가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동맹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역사적인 회담이었고 한미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행동하는 전략 동맹이자 가치 동맹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향후 양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미 동맹이 북한 등 외부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 동맹이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커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월 한일 정상회담과 민주주의 정상회의, 4월에 한미 정상회담, 5월에 G7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수행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예전보다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신냉전 시대 때 서방 세계에서 한국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이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안미 경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키워드를 몇몇 개 골라보면 이제는 완전히 줄을 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한미동맹은 군사를 중심으로 보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이버, 우주, 기술, 경제까지 그 분야를 확대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사실상 미국과 같이 가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쉬운 것도 분명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관하여 한국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한 명문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속 협의를 통해서 성과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번에 워싱턴 선언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이것이 사실상의 핵 공유인지 아니면 핵 비확산 원칙의 재확인인지 두고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장 억제 강화 조치의 내실화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둘 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좀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한국은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강화된 확장 억제인 거지 핵 공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 북한은 한미의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면서 도발의 수위를 높일 텐데 이것을 방지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이 협상장에 복귀하도록 종용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한국이 미국에 줄을 서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우리의 입장을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